리버는 그냥 여기를 공격하고 병력 나눠서 움직이겠습니다. 가라! 이거지.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이거지. 됐어. 와, 드론들 도망가는 것 봐. 와, 드론 개불쌍해. 와, 드론 핵불쌍하네. 드론 살려고 뭐야, 공격 가는 거 보세요. 야, 이거는 둘이 그냥 나눠서 찾던지 하자 그냥. 얘네는 그냥 일로 가고 리버는 그냥 따로 갑시다. 아니다 같이 가야겠어. 난이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파요. 난이도 올라가서 아파. 놈들의 공격을 막아라. 아, 여기다가 결국 이거 지울 수밖에 없네. 여기다 왜 포토를 지어야 되는지 이제쯤 이해가 되네. 여기다 왜 포토를 지어야 되는지 이해가 좀 돼. 적들이 핵 매트릭스까지 침투했다. 놈들을 제거하고 방어 시설을 제거해라. 여기 오셨어요? 여기는 뭐 정이 괜찮고요. 어? 잠깐만, 이거 공격 못하네 얘네들? 아, 공격한다. 여기 충분하고. 야, 근데 넥서스 하나인데도 돈 잘 모인다. 진짜 잘 모이네. 자, 이거 파괴하러 가자. 하하. 회로를 파괴했습니다. 기지 동력의 절반이 복구되었습니다. 자, 우와. 야, 얘네들 병력들. 정화자들이, 우리의 고장이 외계 병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서다 그들을 제거하라. 결국 같이 싸우긴 하네. 자기들 별을 지키기 위해서. 5시 초토하러 갑시다. 어택 찍어버리고.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조심하십시오, 신관이시여. 그 지역엔 엄청나게 많은 저그가 있습니다. 야, 여기 그렇게 많아? 와, 야, 근데 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만화봤자일 것 같은데 지금 뒤에 거신 지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그냥 밀고 가네. 그냥 밀고 가. 야, 이거는 뭐 조심할 그게 아니야. 조심할 그런 건덕지가 어딨어야 지금. 해철이 날아가는 속도 봐, 이씨. 얘네들 뭐 거신 이런 애들, 정화자 이런 애들 대세니까. 야, 그리고 리버가 신의 한 수네. 리버가 뒤에서 이거 봐. 한 번에 깨볼게 내가. 날아가서 띠디디디디디디디. 이거 봐. 야, 파괴하는 속도 미쳤어요.
야, 5시 그냥 깔끔하네. 리버 좀 충원하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둠과 하나다. 현명한 선택이군. 아코나 한번 가자. 우리역과 회로가 모여 있는 마지막 장소는 이곳입니다. 엄청 많네. 갑자기 다 알려주네. 이거는 뭐 끄떡 없어. 끄떡 없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딱 세워서 아콘. 야, 근데 아콘을 그냥 소환해버리네. 템플러 합친 것도 아니고. 어, 쩌네. 와, 하나다. 미쳤죠? 나는 어둠이. 이 정도면 그냥 쓸어버리지. 이게 아쿠니 공격도 하니까. 아카콘인데 공격을 해. 진짜 사기 아니야? 와, 이 그림 봐 얘들아. 그려지는 이 큰 그림 한번 보세요. 사이브로스의 동력이 75%까지 복구되었습니다. 도가니. 형제들, 우리의 시간이 왔다. 저 외계 생명체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하라. 어, 남아 있었어요 병력들이? 그냥 싹 녹아. 물가 녹는 곳에요? 어. 1초 컷. 한 2.5초 컷. 녹이야, 녹이야, 녹이야. 띠리리리리! 아, 잠깐만, 얘 도와줘야겠다. 사이브로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야야야야. 신관이시여, 사이브로스의 동력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정화자들이 기지내에 있는 저그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라 형제들이. 마지막 한 놈까지 없애라. 잠깐, 사이브로스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발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야? 핵을 쏜다고 지금? 정화를 에? 개시한다. 어디다 쏠려고 저 핵을? 야, 이게 뭐야? 설마 자기별 터뜨리려는 건 아닐 테고. 아니, 지들이 지행성 구한다고 하길래 뭘까요? 아, 그래서 정화자들이었구나. 정화를 시작해서 어떻게 어디다 쏠려는 거지? 지려?
영화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아몬 있는 데다 쏴줘야 될 텐데. 와, 뭐 헤일로 같다. 헤일로. 구름 빨려가는 거 봐. 저그한테 쏘네. 아몬이 지배하고 있는 저그일 수도 있어. 와, 저그 생체 신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엔디온 표면의 생명체가 모두 정화됐습니다. 이제 끝났다. 야, 이거 뭐 신무기네 완전. 아, 설마 저거 저그만 잡은 거 아닐까? 저런 거면 짱이다 야 진짜. 행성은 놔두고 무슨 파동 같은 걸로 그냥. 행성을 그냥 다 불태워버려. 결국 저그를 잡으려면은 그냥 잃을 건 각오해야 된다는 거네. 집행관 클로라리온, 그 행성 자체를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네. 그대는 정화자들이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세력임을 보여줬소. 이제 기사단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받아들여 예전처럼 우리 형제들과 힘을 합쳐 함께 싸워주었으면 하옵니다. 그대도 대위회와 다를 게 없다. 또다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다니. 아니, 난 과거의 우리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크, 말빨봐 말빨. 꼬시는 말빨.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는 피닉스와 함께 과거의 우리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한대. 대위회는 그대들이 두려웠던 것이오. 하지만 대위회는 이제 없어. 난 그대들이 진정한 기사단이라는 걸 나오. 아씨. 야. 그렇지 않고서 자식 끝까지 심어주는 없어. 오히려 저 엄마 교육 방식 저거. 야, 넘어갔어 넘어갔어. 엄마 핸드폰 사줘. 생각 좀 해볼게. 사준다는 거야. 넘어갔어. 안되라는 말 안 하면 끝난 거야. 만약 우리가 그대를 따르길 원한다면 피닉스가 우리 대변이 될 것을 요청한다. 이 시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피닉스 어머 이제 뭐 그냥 복제품일 뿐인데 뭐 저걸로 저 쩌리로 되겠어 니들이? 어 그래 니들 원하는 대로 써 저거. 어 외교관으로 써. 외교 노예로 그래 주고 말지 뭐. 신관이시여, 함선의 보속 시스템을 새로 강화했습니다. 지금 태양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 구화 중에 이거 하나씩 추가되네요. 이런 건 섬세하게 다 하나하나씩 진짜 봐줘야 돼 이거. 피닉스 배치? 전장이 피닉스를 내보내 착륙 지점 중에 적 유닛에게 200을 피해를 준다고? 개 좋은 거네. 매트릭스 과부하. 수정탑의 동력장 내에 모든 아군 유닛의 이동속도 25%만큼 공격속도가 빨라진다. 아, 이거는 뭐 수정탑 안에 싸우라는 얘기고. 수호 보호막. 아군 유닛이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면 5초 동안 무적 상태가 되어 소멸하지 않습니다. 각 유닛은 60초에 한 번씩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 보호막 샷. 이것도 꽤 괜찮은데? 재구축 광선? 이거 100개나 필요한데? 아둔의 아둔의 창이 손상된 아군 기계 유닛과 구조물을 자동으로 수리함. 와! 기계 유닛은 초당 5, 구조물은 초당 10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한 번에 최대 3개의 대상까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꽤 좋네요. 야, 이런 게 거신으로 치료한다 봐봐. 미친 거지 이거는. 개센 거죠. 그러면은 포인트를 아껴야 돼.
못하지 지금. 아 포인트 많은데 이걸 못해. 보호마크 충전. 야 이거 하지마. 이거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그래 그래 이거 포기하자. 아 로스트님도 생각하셨네.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고 하나씩 찍죠 뭐. 아니야 이렇게. 암호는 이제까지의 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서둘러 손쓰지 않으면 우주 전체가 초토화될 겁니다. 이 정화자들이 우리 군대에 합류했습니다. 신관이시여. 정화자. 일단은 그들을 섬길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동력기가 새로 나왔어요. 자, 세 번째 사기라 그랬는데 교란기가 나왔습니다. 적 유닛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아, 일단 데미지가 좀 있고 적 유닛이 받는 피해를 30% 증가시킵니다. 목표 고정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아군 유닛이 공격 사거리 증... 어우야 이거 되게 좋네. 시야 공유. 그리고 역장. 아, 드디어 역장 나오네. 15초 동안에 지속하는 벽을 생성하여 지상 유닛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어? 공격할 수 없다고? 대신에 공격을 못하네요. 옆에서 버프 제대로 주네. 다 했죠? 갑시다. 레반스카. 와 여기는 행성이 왜 이래? 합류하기로 한 건 너무도 반가운 일이지만 아몬의 군대는 여전히 큰 위협이다. 메비우스 특전대가 아몬의 혼종 생산 연구소를 관리합니다. 놈들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아무리 그 괴물들을 더 생산하기 전에 레반스카로 가서 그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야야. 신관이요. 암흑 기사단이 메비우스 특전대를 추적한 끝에 레반스카 소행성대에서 그들의 기지를 확인했습니다. 잘했어, 카락스. 그들의 방어 상태는 어떤가? 매우 불안정한 소행성 잔해가 기지의 외곽을 지켜주고 있어 아군의 창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만 우주 모함으로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와. 바로 경로를 설정하라. 아무리 나의 군대를 빼앗았으니 이거는 전략 게임 아닐 것 같아. 군대를 빼앗을 것이다. 이거는 뭔가 이벤트 판일 것 같아. 크, 워프 타는 거 죽이고요 아주. 출격을 준비하라. 신관이시여, 메비우스 특전대의 함선들이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쟤네들이 우리 공격을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 보호막이 뚫렸습니다. 어? 하부 간판에서 감지된 대란 은폐 신호가 함께로 접근합니다. 미친? 야야야야 야 이거 도와줘야 돼. 아까 걔네들이 기사단이요. 그들에게 아군의 전례해줄 순 없다. 카락스, 이 공격 때문에 우리 계획이 틀어져선 안 된다. 메비우스는 우리의 반격을 예상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전사는 아니지만 그들의 방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겠다. 차원전, 우리가 이곳을 지키는 동안. 아 결국 전략 게임 맞네. 어 이거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카락스가 이제 가가지고 아작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매니저님? 엔딩 가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금 시간부터? 함선이 공격당하면 우와! 캐리어 줬어! 차원장이니 개재밌을 듯? 그대가 전투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대의 전술 능력이라면 이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가라. 난 그대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